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그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 지금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그 아침에 예배 보니까요, 저에게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이 이쪽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텅 비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나오시면 혈압이라든지 또 넘어진다든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얼마나 인간이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 보고한 거에 의하면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건강 실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 그 최북부 지역 이제 칼레 지방이죠. 칼레는 영국과 프랑스만 싸웠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남부에 피레네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건강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요, 놀랍게도 소화기 계통의 암과 또 간경화 이런 게 북부 칼레 사람들이 3배가 발병률이 높은 거예요. 자살률도 조사를 했더니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하고 또 햇빛이 잘 안 드는 지역의 사람들하고 자살률의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왠지 마음이 닫아지고 움츠려지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이걸 다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은 벌써 추위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나 월십하는 분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물론 저 조명 탓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추위를 이깁시다. 네. 뜨겁게 기도하며 추위를 녹입시다. 네.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는요 영적인 세력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아주 전방위적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추위는 옷을 많이 입으면은 또는 난방을 틀면은 막을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란 게 너무 강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물리적인 세계 속이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위기에 처한 한 아이,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한 공동체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전혀 아이가 정말 이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떨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대한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 기도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영적인 세력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란 이런 말은 정말 기도처럼 강력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차원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원인이 있는 사건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러한 아주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 관문, 그 영적인 영역에까지 힘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과 특권이 인간에게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하면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토론하는 모습이 14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지금 큰 무리들이 모여있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토론의 결과는 뭐냐? 뭔가 문제는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어떻게 해결하냐, 많은 토론이 진행이 되지만 그 토론으로는 참담한 결과 앞에서 영적인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이제 실패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된 상황이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는데, 이렇게 막 비참한 상태가 되는데 선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물리적인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질병의 문제이거나 그 신체적인 결함의 문제이거나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차원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데 그것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이나 모든 것이 다 귀신에 의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의사들인 그레이스와 그레햄 팀이 128명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가 31명이었는데요. 두드러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정밀 조사를 했더니 천시와 멸시를 받는다고 느낄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명의 습진 환자, 여러분 얼굴이나 뭐 몸에 이렇게 습진이 생길 때 그 습진 환자들을 알아봤더니 아주 심한 간섭과 방해를 받을 때 습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명의 비염 환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비염이 발병하고, 7명의 천식 환자는 절망감을 느낄 때 천식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9명의 12장 궤양 환자는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지닐 때 12장 궤양 발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밀 조사를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약으로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해도요, 누구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심한 간섭을 받거나 또는 누구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면 그냥 바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좋은 걸 써도 잠깐 증상을 호전시키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그러한 몸의 그 발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천식이 걸리고 위궤양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상태인데도 정신적인 또 인간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더 심각합니다. 그럼 원인 자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근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영적 차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근본을 치유하려면 영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약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적인 가장 위대한 분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차원을 열어놓는 이야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영적인 차원을 너희가 인식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이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왔겠죠. 18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를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말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그를 잡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자기 손아귀에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해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사랑하면 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그래요. 꼬꾸라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거. 요새 청소년 아이들이 삶이 이렇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인간화되고 비인격화되고 정서가 파괴가 되고, 애들이 얼마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파리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빈약한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언제 악한 영에 사로잡힐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죠.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그리고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범죄 심리학자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 가해자 부모는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런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이게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얼마나 못된 일을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상처투성이고 여기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편의 아픔에 대한 긍휼도 없고요. 자식에게도 그럴 정도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잔인하겠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자기 정신을 놓고 사는 거죠.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이 터지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다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없을 때 생각입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요,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는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물질을 투자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를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 이 어둠의 영이 철저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것을 캐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노력해봤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일하는 영이잖아요. 아주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풍조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풍조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잔인해집니다.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그 풍조가 멸시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겨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하는 악한 영이 풍조를 이끌어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죠. 정말 그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먹는 음식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나라도 없고요. 체육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불행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투성이고 서로 못 믿고 고통을 겪는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풍조가 경쟁하고 이기고 싸워야 성공이라는 이상한 풍조를 어둠의 영이 불어넣어줬어요. 서로 돕고 나누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보람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요. 어둠의 영이 과학의 발달을 주고 물질에 풍요롭게 하면서도 인간을 황폐화시키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고통스럽게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뭐 헬조선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지독하게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새끼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왜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혈과 육으로 뭐 경쟁하는 내 친구들과 뭐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갈등 속에 악의 영들을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차원을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인 또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냐고요. 그 지배를 어떻게 안 당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의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기도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영적인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너가 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잘 되면 거기가 강건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유명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한다.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곳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걸 상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 그건 아무리 지식으로, 돈으로 상대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도 영적인 차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능력이에요.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영성의 훈련이나 묵상이나 명상이나 자기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기도는 자기 수양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이나 뭐 깊은 명상 이런 게 아니고, 기도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닿을 수도 없는 영적인 실체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고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가면 그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자체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강력한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유일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뭐요? 세대여, 그래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요. 그 시대가 기도를 포기하는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한국 교회 상황,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계속해서 부유함과 또 교회 타락과 여러 가지 그 교만한 마음들,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대를 만약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사회적인 권세와 지위를 믿는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겉은 강한 것 같은데 속이 와르르 무너져 있어요. 내면 생활의 질서가 없고요, 내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마귀의 작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조그만 유혹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다가 한꺼번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와 그 사회가 고통을 겪게 되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죠. 자, 23절을 보시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가 이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능력인데,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그 승리의 요건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보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아주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자기도 놀라죠. 자기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노인이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파도. 자꾸 손이 내려가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줘가지고 그 셋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손이 종일 듯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했을까? 다른 전투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하게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기념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반복해서 애우게 하는 거고 기록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가 물리력에 있지 않고 전략에 있지 않고 기도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면 전쟁이 이기고 기도에 실패하면 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정복 전쟁에서 그 전쟁의 성패는 니네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했냐, 군사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도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상대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그래요? 어떻게 싸우라 그래요? 아무런 뭐 전쟁의 무기고 이런 것도 없이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마지막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하루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처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중성으로 돼 있고 막 용사들이 번쩍번쩍한 투구와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거짓대가 전쟁하러 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은요, 얼마나 비웃음거리 되겠어요. 저 거짓대들이 왜 가장행렬을 여기서 하냐, 겁이 나니까 싸우지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근데 엿새 동안을 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마지막 7일에는요 완전히 생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대문 구를 만약에 7바퀴를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청년들이 다 하루 종일 한번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7바퀴를 돌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와 소리 지르고 쳐들어가래요. 소리 지를 기운이 어딨어 하면서 가겠지. 그 뭐를 의미할까요? 가나안 첫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 힘 빼기 작전이에요. 누구 힘 빼요? 적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아군의 힘을 빼는 거예요. 니네 힘과 니네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믿음에 크게 달려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잔인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얼마나 치밀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못 따라가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영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유혹과 그 공격 앞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모의 기도가 없이 힘겹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새 모임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름 석강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또는 뭐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같은 데를 가거나 노천 선교를 가면은 그 팀 훈련들을 할 때 서로 중보기도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와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 선교 훈련 받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갔다 와서 다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면요, 끝이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 우리 교회 청년에게 그 편지가 와서 이만한 두껍게 왔어요.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길게 왔는지 읽어보니까 쭉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정말 기적같이 기도했던 바가 응답이 됐다고. 선교 갔다 와서 꼭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평생을 불교만 믿고 예수님 안 믿었던 엄마가 1월 1일 날, 나 이제부터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하고 전혀 책도 안 읽었던 어머님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세 가지 질문 책 있죠. 그 책을 아니 그 책 선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냈는데 그 원래 글을 안 읽는 분인데 그 중에 한 몇 부분 읽고는 그 친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기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돌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널 돌봐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했냐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셔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인생의 꿈이 뭔지 비전인지 몰라가지고 늘 기도 제목으로 노는데 브라질 선교 또 일본 선교 이제 계속 선교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갑자기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고 선교하면서 워낙 훈련을 그런 걸 많이 받으니까 아니 경영학과 나온 애가 무슨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교 갔다 와서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목사님 저 캐스팅 됐어요. 뭘로 그랬더니 셜록 홈즈 주연이 됐대.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몇 개월 연기를 배웠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보고 왔어요. 그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자매는 오랫동안 그 취직의 문제 때문에 몇 년을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일본 선교 갈 때 제발 가달라고. 왜냐면 통역이 필요한데 일본어를 잘하니까 취직 시험 준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리고 계속 기도 좀 했는데 아니 갔다 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대요. 근데 이상하게 같이 그 원인이 뭘까요? 선교를 했기 때문이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에는요, 선교 훈련 받는 과정에서요 소급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막 이게 기도가 집중적으로 몇 개월이 쌓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해주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기도는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제가 속한 또 소그룹 저도까지 나누는 친밀한 그 공동체가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들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밴드에다가 올려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이 정도인데 그게 뭐 그 국가적인 문제를 비롯해 아주 복잡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 지난번에도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막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가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예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예요? 말았으면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았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움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돕는다 그래요?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은 뭐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옆에서 뭐 하고 계실까?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신적인 활동이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박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 수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성 훈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 기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온몸이 오싹오싹해요. 특히 청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나중에 세상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까? 수협에 나와서 여러분 청년들이 1층에 저희 교회는 수협에 또 청년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에 따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에 몰두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담쌓고 꼭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게 다인 사람 완전히 영적인 능력이 달라요. 예. 여러분 정말 영적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표어 중에 5가지 중에 3가지가 생각을 뭐요? 기도처럼. 그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골방의 문을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저 설교를 듣고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올해 기도 계획을 지금 그럼 나도 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하자니 약간 피곤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할까요? 지금 생각 자체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게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될 때 영적인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영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그리고 맛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서열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는 말은 즉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서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둠의 영이 쫓겨나려면 영적인 서열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외에는 귀신의 세력이나 영적인 세력보다 더 서열이 높아지고 영적인 강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영적인 권위를 주고 굉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로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로 하는 것이 대화합시다. 여러분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TV에서 하는 게 뭐예요? 심야 토론. 막 각 전문가가 나서 막 토론하잖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대단한 분석을 하는 것 같고 뭐 토론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막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토론의 목적이 뭔가 가만히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럼 뭐 하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 거를 보이느냐. 서열 바꾸는데 관심이 있어요. 토론 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분석을 잘하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지. 아니 현장에 가서 지가 하지 그러면. 현장에 가서 헌신하지 않아요. 왜요? 토론의 목적은 서열 다시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해력이 있고 명석하고 똑똑한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애인하고 싸우잖아요.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말로 합시다. 말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말로 하면 더 심각해져요. 말로 계속 풀다가 단어 몇 마디 잘못하면 그 단어 가지고 이제 혹이 더 불어난 거예요. 옛날에 이슈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이제 요 단어를 왜 썼냐 하면서 요거 갖고 또 싸우느라고 싸울 항목들이 늘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토론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은 서열 정하는 거예요, 맨날.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요게 토론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 자체가 토론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영적인 서열이 정해지게 하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 응? 당신은 저쪽 방에서 기도해, 나 여기서 기도할게. 뭐 기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 서기관과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참담했어요. 그 애는 그냥 꼬꾸라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비참한 상태가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서기관이 성경적인 지식 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토론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토론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문제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친구와 만나서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런 것 저렇게 많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토론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신기하게 인간은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듣고도 집요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론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데 그들이 길에서 내내 뭐 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토론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났냐를 보여주고 내가 뭐가 정말 너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게 토론이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토론으로 안 돼, 해결이.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서열이 바뀌게 돼요. 권위가 있어져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많았다만 해도 기도원을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안양에 있는 기도원, 또 양소리 지나서 있는 기도원들,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 좀 하러 가면은, 아니, 저도 목사지만 다른 강사님들 통해서 은혜 좀 받으려고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밀리고 밀려서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면요, 텅텅 비었어요.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면요, 골짜기에 산에 나무 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 지금 안 해요. 교회의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뭐가 늘어나냐? 회의가 자꾸 늘어나요. 토론이 많아져요. 그게 이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쌓여요. 한 문제 놓고 이야기하다가 말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사회가 분열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죠. 여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 차원이라면 어둠의 마귀의 문제라면은 귀신이 들려서 이런 현상들이 나고 갈등이 있고 계속해서 다투고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악해지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을 전해주면은 해결이 돼요? 자, 귀신에게 논문 보내주면은 애가 이해하고 물러가요? 귀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면 물질이 문제가 해결돼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방법은요, 성령이 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추해지고 잔인해질 때 이걸 위해서 뭐 경건 훈련을 하고 뭐 별 짓을 다 해보세요. 교육을 하고 뭐 다 바꿔도 안 돼요.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사회,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잔인해지고 악해질 때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영적인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서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죠. 이 민족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곳곳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 권능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어느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사람 찾아서 얼마나 많이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냐고요. 그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주일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어떤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감이 없다 그랬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의 세력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사람 뭐 따진다고 혼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1985년 테네세주에 메이슨이라는 마을에 사건이 생겼는데 탈옥수가 감옥을 탈출해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총을 들고 들어가니까 이 남자가, 이 나단이라는 그 남편이 그냥 막 거의 기절을 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탈옥수가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죠. 근데 루이스라는 부인이요, 아니 지금 탈옥수가 총을 들고 대들고 쳐들어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마치 손님을 맞는 것처럼,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냐고, 일로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루이스라는 부인이 속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면서, 아,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리고 무거운 총 내려놓으시라고. 무거운데 그거 들고 있냐고. 그리고 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얼마나 그동안 배고프고 힘드셨냐고. 요리해 주겠다니까, 그 탈옥수가 순간적으로 이게 헷갈려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내가 무섭지 않냐고. 내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데 네가 시시 웃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무섭지 않냐고. 너한테 뭔 일인지 할 수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까, 당신이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 날 죽이면 나는 천국 가고 내가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 만날 거고,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나 죽이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당신을 좀 섬기고 싶다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요리하게 놔뒀죠. 요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손님처럼 대접을 해주면서, 당신 왜 이렇게 겁이 없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겐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대화하다가 아침 10시까지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나 이제 들어가겠다고 다시,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사가 나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기사가 났었는데, 한 편의점에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45세 되는 아주머니인데, 그 너무 기겁을 해갖고 총을 들이대니까 벌벌 떨면서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살려달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강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강도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이 강도가 잘 돼야 제가 살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총을 건네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세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제대한 다음에 직장에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소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강도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40분을 기도하고 40분. 강도가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빵 하나만 달라고 빵 하나 먹고 집에 가고 25인가 6인 강도인데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나 보다. 우리 회개하고 자수하자고 경찰이 자기 발로 갔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걸 발견했다고. 내가 강도짓 하러 갔다가 내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자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물리적인 힘 그것도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악한 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인 차원의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힘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여기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기도하면 서열이 바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가장 위대한 특권이죠.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왜 포기하세요? 왜 다시 기도의 불길을 당기지 않으세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 있고 잔인해져 있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둠의 영 거기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시고 우리 신촌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확산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불을 당기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사 신념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기이니 주여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권세가 있는 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타오르지는 역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는 신앙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천교회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경제의 권위가 서게 하시고 다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기대하며 주님을 샤워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친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 시대를 치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